안녕하세요. 권 팀장입니다. 오늘은 최인철 작가님의 프레임이란 책을 읽고 인사이트 나눠보았어요. 지금부터 한 가지 실험을 할 건데 제가 어떤 힌트도 주지 않고 바닥을 치며 어떤 음악을 연주해 볼 거예요. 그게 어떤 음악인지 한번 맞춰보세요. 하나, 둘, 셋. 제목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바로 대한민국 짜작짜작짝 노래였습니다. 맞추셨나요? 작가는 이처럼 내 프레임에 갇혀서 상대편에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편은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.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아니고 개떡같이 알아듣는다고 말합니다. 내 프레임에 갇혀서 소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소통이 아니었던 거죠.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. 아, 왜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? 아, 왜 이렇게 내 말을 이해를 못해? 그런 분들이야말로 어쩌면 자기 프레임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. 저는 이 실험을 저희 아들에게 해봤는데요. 당연히 제 머릿속에는 그 분위기와 함성과 리듬이 가득 차 있어서 아, 당연히 알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음악을 말하더라고요. 엄마, 이거 아니야? 그 순간, 와, 나도 그냥 내 프레임에 갇혀서 상대편을 판단하고 있었구나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 프레임을 없애는 방법은요. 상대편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들어주고 그리고 질문하는 것이라고 하네요. 오늘 나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. 그리고 그 프레임 없이 다른 사람과 대화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보세요. 안녕!